네, 이어서 서피스 선택 영역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동해 왔고요. 여기는 지금 9개의 서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피스 선택 명령이 물론 이것도 커브 선택만큼 다양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쓰는 게딱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그냥 서피스 선택이랑 평면 서피스 선택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 선택은 셀, SRF. 그리고 평면형 서피스 선택은 셀, 플래너, SRF입니다. 여기서 이제 SRF가 서피스의 약자인 셈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면 서피스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개의 포인트로 이렇게 서피스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닫힌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때 얘가 평면이라는 소리죠. 컨트롤 포인트가 다한 개의 좌표 평면에 위치했을 때 이거를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 그대로 XY 플레인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눕히면은 이제 CNC 머신으로 가공해서 자를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평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서피스를 평면 서피스라고 합니다. 레이저 커팅 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CNC 커팅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피스가 되겠죠. 근데 원래 셀 서피스 같은 경우는요, 이런 화면이 있을 때셀 SRF 해서 서피스를 이제 선택하는 명령인데 가끔 사용합니다. 근데 셀 플래너 서프 같은 경우는 여기 뉴인 V6에 보시면은 라이노 6의 새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있을 때이 서피스 하나가 만약에 평면형인가 평면이 아닌가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럼 얘는 평면인가 아닌가 보니까, 아, 좀 꼬여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평면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는 보통 그래서프 알고리즘으로 썼었습니다. 이거를 라이노 버전 6 오면서 만들어졌고요. 아마 5버전 사용자들은 이 명령이 없을 겁니다. 셀 플라나 서프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평면형 사각형이라고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개는 뭐 나무를 레이저 커팅하든 아크릴을 레이저 커팅하든 만들 수 있는 부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은 아니겠지만은 언젠가 한 번씩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명령입니다. 화면상에 평면형 서피스를 선택하는 명령, 셀 플라나 서프입니다. 여기까지 서피스 선택 명령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요. 이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폴리 서피스 선택 명령으로 넘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